한비TV 한빛입니다. 오늘은 다이아님, 네, 장원에 오겠습니다. 다이아님은 반란군 캠프의 간부시고요. 반란군님 캠프, 반란군님, 다이아님 캠프 와가지고 한번 장원 한번 구경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승 안내자님은 다이아님의 눈매시고요. 네, 한번 장원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가 터지네요. 다이아님의 장원인데요. 2인 장원이고, 네. 2번에 있습니다. 센터 장원인데요. 되게 아름답게 잘 지으셨는데요. 계단이 굉장히 높고 멋지네요. 2층은 뭘까요? 2층은 휴게 공간인가요? 휴게 공간인가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고급진이고 이쁘게 여긴 랜드마크 천국의 계단. 아, 천국의 계단이군요. 아, 높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KIPC님. 여기는 식사할 곳이 되게 많네요. 굉장히 침대도 있는 것 같고요. 와, 50짜리 침대도 있고, 창고군요. 창고군요. 네, 3층. 코너에 유리가 밑에 층도 보. 이네요. 각 층마다 침대가 있는 것도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네, 침대도 각 층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컨셉이 잘 정해지진 않은 거다라고 하신 거군요. 위에서 바로 내려올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혼도를 온다고 해도 1층에서 살지, 2층에서 살지, 3층에서 살지, 뭐, 고를 수가 있으니까 뭔가 좀더 방어가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네, 다이아 간부님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여기는 옥상입니다. 옥상을, 네, 엘리베이터 타시면, 네, 옥상이죠. 네, 옥상입니다. 네, 옥상에 위치가 옥상인데 약간 옥상의 식당, 옥상에서, 네. 옥상은 바베큐 파티 할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카페였군요. 그렇군요. 카페. 네. 지금 좋은 소파에 앉아보았습니다. 발명이님이 오셨네요. 황실 커튼을 오픈해볼까요? 오픈해보면 들어갈 수가 없네요, 제가.
여기 쪽방은 용도가 있습니까? 아, 공사 중이구나. 네. 그럼 1층도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아무래도 제가 진행을 좀 빨리 한것 같습니다. 여기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있었는데 테이블과 아 그렇군요. 아, 네, 휴게 공간이군요. 휴게 공간, 네, 3층도 휴게 공간인 것 같습니다. 또 탁구야 엘리베이터를 뭐지 회원분들이 여러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쪽도 약간 캠프의 카페 느낌인데요. 여기도 네 1층은 어떤 이것도 근데 카페 느낌이 많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고급스러운 아 역시 회의나 네, 비즈니스 룸 같은 느낌입니다. 네. 검정색 피아노가 멋집니다. 이건 뭐죠? TV도 있고요. 한국 치시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라이프 애프터 저들에게 여기까지 한 빛.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다이아님 장원은 저승님과 같이 쓰는 2인 장원이었고요. 또 전체적으로 1층도 카페, 2층은 창고, 3층은 옥상 카페 계단이 랜드마크였습니다. 여기까지 다현님 장원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